행위 카드를 선택. 편향. 편향이지. 꽃샘추위. 반복. 컴파일 드라이버. 편향 줘버려? 안 주는 게 낫겠지. 방금 좀 혹했다. 편향 먹은 김에 엘리트 쭉 잡으면 더 이득 많이 볼 거니까. 걷어내기 홀로그램. 지금은 홀로그램이 낫겠지. 걷어내기는 코스트 먼저 챙기고 넣는 게 좋을 것 같아. 수비 괜히 올렸나? 여름 하늘에 고등어 구이 한 마리가 날고 있었다. 미세먼지를 만들어 숨쉬기 어렵게 하려는 고든 수작이겠지. 왜 갑자기 백일장이 열려? 왜 없는 걸까? 오염된 공기보다 오염된 지식이 기름졌다. 아! 측정기 지금 넣으면은 쓸모는 없겠지만 일단 보스전에서는 측정기가 쓸모가 있을 거고. 편향을 못쓰게 되기 전에 축전기 넣어놓자. 아이스크림. 하위모. 증장. 아, 증상 너무 구린 것 같아. 최적화도 지금 덱 구성이면은 카드나 더 봐야지. 요조람에서 동전. 아, 제발 잠깐만. 아, 서순했다. 아, 잠깐만. 서순이 아니라, 아씨, 잠깐만. 아, 혼란스러워. 잠깐만. 아무 생각이 없구만. 렉 걸린 거다.
팽이 자가 소리 후벼파기 팽이를 준다고? 파워 포션 좋다. 포션 쓸걸. 레이저 포인트 재활용. 팽이 있으니까 재활용 쓰자. 돌리 재활용. 어랄 조각봉. 돌리 재활용도 괜찮을 것 같은데. 팽이라서. 보스전은 무한덱 될거고. 아, 제 무한덱은 안되겠다. 아이스크림도 있어가지고 재활용 갓 얼알 에너자이저? 에너자이저를 살까 제거를 할까. 아이스크림 에너자이저 딱일 것 같은데. 응? 대충 만든 건데. 두 번 이렇게? 채팅을 치셔야 왜 안 쳐? 체험판인데 아직. 저분이 후원한 거 아닌데. 저분이 후원한 거 아니에요. 뿌욱 바로 왔죠. 뿌욱 바로 왔어요. 뿌욱 바로 왔어요. 됐죠? 수고 램지. 다시 방송 불가능한 대사는 안 하겠죠. 간신히 잡겠는데 이거? 창공지능 유성타격
유타도 쓸수 있을 거고, 창공도 쓸수 있을 거고, 뭐, 두개 중에 마음에 드는 거 쓰면 될것 같은데. 뭐 쓰지? 유타? 유타? 창공? 유타가 더 낫겠지? 이거 컴파일 드라이버도 있고. 와, 이타노스. 너는 밴갈죽을 사나는 프렌치구나. 나랑 같이 우주정보가 날래? 룬피? 룬 괴라미드? 핵배터리? 왕관? 아, 이거 세개다 괜찮네. 특히 재활용이라서 룬피 좋고. 세개다 좋다, 다 좋아. 핵 봤다. 아, 이거 룬피도 땡기고 왕관도 땡기네. 아, 왕관은 필요 없겠다. 룬피랑 이거 두 개만 고민하면 되겠다. 아, 근데 핵배가 지금 이게 코스트가 모자랄까? 하긴 뭐 팽이니까 룬피 안 해도 되겠지? 근데 이거 룬피가 워낙 좋아가지고. 그럼 이제 이중 시전 강화해서 0 코스트 이득 봐야겠다. 그리고 드롭 빨리 찾아야 될거 같네요. 이런 식으로 덱 돌리면 될 거야. 반복. 얼알 살 필요가 없었을까? 생각보다 파워 카드 의존도가 별로 안 높겠는데. 간열판. 미라순 아쉽네. 핑가놈 생각하면은. 아니, 근데 핑가놈도 무한대기면은 이기지. 골칫거리 나온다 이러다가. 컴퓨터 하나 더 나왔네. 긁어내기도 나왔고. 긁어내기로도 재활용 뽑기에는 괜찮을 것 같아. 하지만 긁어내기는 엿 같으니까 안 나올 거야. 팽이 믿고 그냥 가자. 넣을 거 있나? 딱히 없어 보이는데. 자가수리나 조각모음 정도? 서지도 찾아볼까? 조각모음 나왔고, 축전기 나왔고, 재활용 하나 더 나왔고, 3활용? 근데 3활용 하면은 달팽이가 이놈 할 텐데.
네오는 팽이 때문에. 어차피 팽이 돌려야 되니까 댁에서 냉정함이나 주광고가 하면 될 것 같은데. 연코 만들 수 있는 거는 연코 만들어서 팽이 이득 좀 더 봅시다. 아야야야 씨. 기대도 안 했다. 사실 기대했는데. 이제 팽이 돌리면 되잖아. 근데 팽이가 끝까지 돌아가진 않겠지. 덱 구성을 보면. 평형이 완전 트롤 카드 됐네. 하긴 뭐 평형 있으면은 재활용 돌리기는 편하겠다. 재활용 생각하면은 괜찮을 것 같긴 하네요. 역장? 역장 지금 파워카드 딱 4장 있네. 여차하면 재활용해도 되고. 저주는 절대 먹으면 안 돼. 방전 필요 없고. 자. 홀로그램 하나 더 나오면은 되게 편할 텐데. 왠지 유타 빠질 것 같아서 안 썼는데.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. 오한. 한 정도면 괜찮겠지. 골치의 까리색. 제귀 몇 장 넣으면 될 것 같은데. 어차피 밸류가 무한이면은 수비만 쨍기면 되는데. 평형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. 재활용 각 보기가 훨씬 편해져서. 근데 한 장이면 될 것 같아. 여기도 할 짝, 저기도 할 짝.
미란제 특공대가 오늘 서울 최고의 미란을 찾기 위해 찾아간 곳은 바로 중과로다. 모두 같이 중과로 미란을 알고 있는데 이 미란 정말 최고야. DJ 컴드 홀로 컴드. 아 조졌다. 아 이거 아이고 이런 우선 재활용 각 보기에는 확실히 평형이 도움이 되긴 하네. 폭풍 필요 없어. 일제 사격도 필요 없어. 무한이면 조금 다르게 굴러가야지. 에너자이저 파지식처럼 쿠스트 일단 챙기고 옴눕. 일단 보스전은 쉬워. 쉴드전이 어렵지. 야 구체 잡아 저거 뺏기면 안 돼. 확실히 보스전은 쉬워. 필드가 어려워. 아씨. 이게 냉장고에 아니 이게 재활용이 빠지네. 말도 헛나온다. 아이스크림 떴다는 게 일단 제일 좋고. 안 써도 되겠죠. 기계학습 정도 고려할만 하겠지만 굳이. 아 버퍼 정도 괜찮겠다. 세 장 떴다. 오케이. 방금 완막이었을걸요? 탄수 하나씩 주면 되겠다. 버퍼가 확실히 더 안정적이겠다. 제거 상점 쪽 보죠.
여기서 한 장, 여기서 두 장. 저기 블레 엘리트가 안 되고. 아씨. 야, 상태 시간 놓지 마. 놓지 마. 심심해 힘만 왔습니다. 팽이 돌릴 때 깨시도 긁어지긴 하네. 아, 헬로월드. 아, 걷어내기 필수겠지. 알약도 있네. 알약 편향? 고민되네. 알약 편향 할까? 걷어내기 사고 제거하는 게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? 무한 덱을 짤 거면? 구상 존도? 이게 알약을 사면은 걷어내기를 못 사니까. 걷어내기 꼭 사야 될 것 같아요. 뭐 내 생각이지만. 사면 나옴. 이거 리얼. 뭔 소리야 대체? 이거는 못 잡을 것 같은데? 넘어갈까? 상태 이상 들어서 바로 막히는데. 하긴 그건 심장도 마찬가지구만. 야, 어떻게 단 한 장도 단 한 장도 먼저 안 잡히냐? 그 자생겨. 화상 들어간다. 진짜 힘들긴 하네. 그래도 이 정도면은 생각보다 훨씬 쉽게 잡았다. 당혈탄. 간열판. 갓갓판. 야, 방금 니들 두 마리 잡고 왔다.
아야. 부천성 방열판 터보 넣고 싶다. 골칫거리 빼야 되는데. 부상 두 장 들어와죠. 미친. 다음 턴 핸드 진짜 부상 좀 빼봐. 아이씨. 이러니 저러니 해도 퍼펙트로 잡아낸 편향. 콜. 광기는 필요 없지. 넘어가면 되겠다. 가면 빨리 도준다. 깨알같은 후천성 방열판. 단판 노도르나무 꿀시 1만원 주신다면 오브코스 시바꺼 외쳐주세요. 왜 갑자기 욕을. 냉기 얻을거나 하나 더 있으면 좋겠네. 정기 필요 없지. 축전기는 필요 없어.
짜가수리. 아, 아이씨, 안 쓰려고 했는데. 저거 막을 수 있는 카드가 내 덱에 얼마나 많았는지는 굳이 얘기해봤자 입만 아프겠지. 1클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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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고리즘 지금 키워봤어요. 아니 저거 좀 빼자. 골치거리 골치거리 왜 이렇게 안 빠져. 지금까지는 덱이 되게 괜찮은데 제거하려고 하려 안 사죠. 걷어내기도 사야 되고 돈이 없잖아. 잡을래. 잡아도 뭐 주는 것도 없으면서. 민포 소비는 필요 없고 냉정한. 달팽이나 심장 생각하면 냉정한 필요하겠지. 아씨. 일단은 방일판 있지. 아, 나 이씨 재활용인 줄 알았네. 아, 뭐 어쨌든 잡았어.
오직 정선기만 남은 듯. 골칫거리 빼는 게 제일 큰일이요. 걷어내기 강화 들어가면 더 졸려나? 여기서 걷어내기랑 걷어내기만 빼면 이거 팽이 없이 순환 되나? 수돌 민포 필요 없지. 민포보다 고대 쿠션이 좋지. 아닌가? 고대 쿠션이 더 좋다. 걷어내기가 제일 낫겠지. 역장 강화구나. 근데 뭐 방어력이 부족할 것 같진 않고. 아까 후파 얘기하신 분 있었는데 못 뺐다. 후파는 없어도 되는 카드니까요. 방열판 때악 맨 마지막 상에 있네. 그래야 참 답답지. 한결같아서 좋아. 아 반피 됐다. 야 좀! 참 좋은 게임이었어. 유타제 활용하면은 수비가 안되죠. 여기는 수비할 필요 없지만
심장전. 네, 뭐 아무튼 지금 무한 돌릴 방법은 세고 세죠. 어떻게 해도 돌아갑니다. 확실히 컴파일 돌리려면은 저거 있는 게 편하네. 순서에 갈리면 안 돼. 달팽이 쇠가 어디 가냐? 쫄티했네. 그냥 에너지에서 쓸 걸 그랬네. 아씨, 아이언클레드 저거. 응? 진화 너무 부럽다. 아, 아무튼 이 덱은 팽이 없어도 무한 돌릴 수 있는 덱이니까. 부러우면 프리즘이라니까 갑자기 안 부럽네요. 아, 심장전에서 생각해보니까 평영이 되게 도움되겠다. 평영 잘 넣었네. 저거 없으면 안되지. 근데 지금 필요없음. 냉정한 강호야겠다. 아, 그게 제일 낫겠네요. 심장전에는 포션 다 써가면서 해야죠.
아니 인공물 필요 없지. 필요 없는데 왜 이렇게 땡기게 생겼냐. 저거 있으면은 편향 두 개 쓸 수 있긴 한데. 인공물 하나면 오케이죠. 수비나 지울까? 이게 재활용이 하나 더 나오네. 일반 유물 하나 있었으면 주워 갈 수도 있었겠는데. 뭐야 이거 잠깐만. 여기서 포션 빼야 되나? 아. 아니 근데 포션 날린 거 너무 아깝다. 아 진짜 포션 날린 거 눈물 나네. 아 이거 포션 없이 심장전에서 핸드 말리면 그냥 땡이네. 아, 서순했다. 하씨. 아, 제발. 아, 여기까지 와서 핸드 드로우 밀어야 돼? 아, 뭐, 설마 못 깨겠어. 야, 편향 있는데, 설마. 엄마들은 방일판을 쓰고 쓰면 되겠다. 아 이거 아씨 비지 같은 거. 어 버퍼 뜸. 버퍼 떴다 허져봐. 카터님 믿고 있었습니다. 심장 흐접색. 아 근데 들어오지 않네. 잠깐만. 방열판 떴고
아, 됐어. 이 정도면 됐어. 그래. 아닌데, 화상인데. 으이, 그 화상아. 야, 이 깬 거 같긴 하다. 깼네, 깼어. 여기서 바로 무한되나? 평형 지우고 하면 되겠는데? 여기서 바로 무한으로 돌리자. 무한으로 즐겨요. 방법은 많습니다. 근데 난 냉정한 돌릴 거야. 아, 이거 평형 괜히 태웠나 싶기도 하네요. 아, 18시 남겨놓고 그랬나? 컴파일 들어갈 것 때문에? 뽑을카드 더미 조절이 안되지? 뽑을카드 더미는 조절이 안돼. 그리고 어차피 팽이라서 아 팽이라서 100%네. 응. 심장 허접색. 니가 졌다. 심장색 똥팩트한테도 지죠. 이기고 욕먹는 디펙트. 내가 이겼다. 심장 허접색. 심장 허접색. 달팽이 나왔어도 잡긴 잡았겠지? 아닌가? 못 잡았을려나? 편향 때문에? 달팽이 나왔으면 편향 때문에 힘들긴 했겠다. 그래도 안 나와서 다행이다.